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일찌감치 고향을 찾으려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인천공항 이용객은 1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정부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. 통일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우리 군이 국산인 줄 알고 전방부대 등에 설치한 중국산 CCTV 1,300여 대를 최근 모두 철거했습니다. 납품업체는 중국산인 이 CCTV를 국산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 의정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대한의사협회는 잠시 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TV가 축구 국가대표팀 최종 후보 5명을 추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. 홍명보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